최근에 이제 담원 경기력도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근데 오늘 경기에 있어서 좀 초반 초중반에 되게 좀 힘든 경기였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이겨서 그냥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이티플러스기아 기세가 되게 올랐는데 오늘 이렇게 승리할 수 있어서 만족스럽습니다. 이제 뭐 빅벤적으로나 운영적으로나 좀더 오늘 경기를 보면서 저희가 좀 이제 좋았던 타이밍이 있는데 그렇게 좀 놓친 부분을 좀더 많이 보완해야 될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고요. 근데 그런 부분이나 문제점이 좀 나왔는데 그렇 나와서 좀 불리해졌지만 또 근데 선수들이 집중을 잘해줘서 마지막까지 집중을 잘해줘서 이겨줘서 그나마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최근에 좀 연습하면서 또 이제 패치되면서 좀 보완할 부분이 더 오늘 또 많이 나온 것 같아서 되게 보완할 부분이 좀 나와서 더 나오면서 이겨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경기력을 더 올려야 될것 같습니다. 전반적으로 이제 좀 되게 힘든 부분도 많긴 했는데 그래도 팀적인 움직임은 되게 잘 나온 부분도 많다고 생각하고 2세트 같은 경우에 초반에 되게 힘들었는데 중반 운영을 잘 제가 해내면서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좀 오늘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계속 좀 연구했었던 부분이고요. 이제 어떻게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하겠다 하고 그 이후에 상대의 조합에 맞게 좀 뽑히게 된것 같습니다. 일단은 지금 이제 리그 중이어서 뭐 이제 경기 결과 나온 이후에는 좀더 이제 보완할 부분 쪽으로 그냥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고 또 다음에 다시 만나면 그냥 이길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. 첸지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좀 준비도 부족했던 것 같고 전반적으로 경기력이 첸지가 훨씬 좋았기 때문에 저희가 패배했다고 생각했고요. 다음에 저희가 또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또 많이 보인 경기인 것 같아서 되게 뜻깊은 경기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는 항상 그러니까 뭐 실험이라기보다는 정말 다양하게 리그 때 많이 해보는 게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연구 계속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그냥 계속 좀 진행할 것 같습니다. 뭐 저희 팀 같은 경우에 아드르의 숙련도를 조금 되게 잘 이제 사용하는 그런 팀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저희 팀에게 있어서는 되게 좀 손해인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일단 뭐 이번에 그런 테러 사건으로 인해서 관중이 아직까지는 입장을 못하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좀 안타깝게 생각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이제 선수로서 관중분들이 보는 앞에서 경기를 하지 못해서 저도 또한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. 뭐 그렇지만 e스포츠 특성상 또 온라인으로도 중계가 되게 활발하게 되고 있으니까 그 점은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좀 이제 개선이 된다면 관중분들도 다시 오셔서 e스포츠가 e스포츠 리그가 되게 잘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. 하나생명 이제 굉장히 강팀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얼마 있지 않지만 나머지 시간 정말 준비 잘해서 오늘보다 좀더 좋은 경기력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생명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저력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저희가 남은 이틀 동안 준비를 열심히 한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고 네, 굉장히 좋은 경기를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 뭐 인터넷 바뀐 거에 대해서 그렇게 집중을 하면서 플레이를 하지 않아서 크게 차이점을 못 느꼈던 것 같고 아무래도 내부 음악이기 때문에 조금 더 반응 타이밍이 조금 빠르진 않을까 생각하긴 하고 오늘 경기에서는 되게 문제 없이 플레이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. 이제 또 오늘 무관중으로 하게 돼서 팬분들을 못 뵙게 돼서 굉장히 아쉬웠고요. 그리고 이제 항상 저희 티원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에게
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스태프들 선수들 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점점 이제 가면 갈수록 더 좋은 경기력 보여드리겠습니다. 저희 팀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. 네, 이제 플레이오프도 얼마 남지 않아서 되게 재밌는 경기들이 앞으로 많을 텐데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.